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im5 English입니다. 오늘은 Mindset, Mentality,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 두 표현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신력의 문제다, 마음 자세의 문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Kim5 English가 이 부분이 맞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학습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Mindset, Set 그리고 Mind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음을 두다란 뜻으로 해서 평소에 거기에 마음이 엄청 가있다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그 주변 세상에 대한 태도, 믿음, 생각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경험, 양육,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현재 혹은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갖는 마음 자세죠.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entality는요, 전반적 사고방식 전체입니다. 또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 주변 세상과의 상호작용. 그런데 이 표현은 깊게 뿌리내린 태도입니다. 믿음인 것이죠. 원래 이 mental이라는 표현이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사고 과정의 이러한 형용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따라서 평소 사고방식이 어떠냐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표현은 느낌이 조금 다르죠? 조금 유연하냐 아니면 평소에 고정되어 있느냐 이러한 느낌인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원어민들은 그냥 혼용해서 섞어 쓰기도 합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러한 소소한 차이 잘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럼 예문을 통해서 의미를 하나하나씩 다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 lost crucial time in getting that into people's mindset. 우리는 중대한 시간을 놓쳐버렸다.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렸다. Crucial이라는 것은 중대한, 중요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집어넣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느낌이 들어갈 수 있죠. 좌우간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집어넣는데 중대한 시간, 중요한 시간을 놓쳤다, 잃어버렸다. Your mindset can be whatever motivates you. 너의 마음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든 너를 동기부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동기가 부여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너의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우리말에서 느낌이 잘 살지 않습니다. 영어적으로는 네가 마음을 둔다라는 그 표현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네가 마음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낫겠죠. You need to have a beginner's mindset. 너는 초보자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죠. 초보자가 있고 중급자가 있고 고급 과정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어 공부할 때 초보 느낌 가지셨다면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도요. 결국 오류는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초보자의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고수가 된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아 이것도 조심해야지 저것도 조심해야지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he may have a different mindset in a few weeks. 몇 주가 지나면, in, 몇 주가 지나면 이렇게 되죠. 몇 주가 지나면 그 여자는 다른 마음 자세를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예문을 보니까 mindset은 뭔가 변화가 가능하다는 느낌이 문장 속에서 확실히 느껴지죠. A good mentality is similar to a fertile soil. 좋은 정신 자세, 마음 자세, 이것은 비옥한 토양과 비슷하다. 비옥한 토양, 토양이 비옥해지는 게 하루에 그냥 비료 준다고 그 토양이 갑자기 척박한 토양에서 비옥한 토양으로 바뀌고 뭐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래 토양을 가다듬고 비료도 주고 또 토양을 잘 썩히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이러한 정신 자세, 굉장히 오래가고 뿌리 깊게 내린 정신 자세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죠. 그래서 좋은 정신 자세란 비옥한 토양과 비슷하다. 보통 우리가 정신력을 갖다가 얘기할 때 mentality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에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에 정신력이다라는 표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표현, mind를 좀 쓰는데요.
mind over matter. 그러면 어떤 물질, 그런 게 있다고 치고요. mind, 그것을 지배하는 정신 상태. 그래서 결국은 정신력이 문제다. 이런 표현이 아예 굳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과 영어가 동일하게 일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표현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Mob mentality is running rampant in there. 폭도들의 정신 상태.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의회 난입 사건 있죠? 거기서 폭도들의 그런 마음 상태, 정신 상태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좌우간 그것은 in there, 그 안에서. 그냥 there 하면 거긴데요. in이니까 그 안에서. 아마 의회 안에서 느낌이 전달됩니다. 의회 안에서 run rampant 하다.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램펀트도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R, run, rampant, R 이런 식으로 해서 R과 R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엄청나게 기세가 등등하다 등등 해석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There's an English mentality running through the food. 이 음식을 통해서 흐르는 영국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있다. 영어의 정신 상태.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영국 사람들의 그러한 정신 상태가 이 음식에 흐른다. 그럼 영국 사람들의 어떤 순간적 정신 상태라기보단 오랫동안 내려온 그러한 정신 상태를 의미하죠. 따라서 이럴 땐 정신력 그런 것보다는 그들의 정신적인 느낌 또는 정신적인 모습이 이 음식에 흘러나온다. through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이죠. 그러니까 음식 전체에 걸쳐서 영국인들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entality와 mindset 두 표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면 은근 차이가 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상 대화에선 편하게 섞어 쓸수 있다. 하지만 섞어 쓸수 있다는 것이 곧 섞어 쓰라는 개념은 아니죠. 자세한 구분 꼭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friction, conflict, 갈등이라고 번역되는 두 표현인데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 차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